영정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요로 전순이 1450년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보리 세 마를 아주 깨끗이 씻어 술을 빚어 섞기를 기다린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. 1. 보리 세 마를 아주 깨끗이 씻어 술을 빚어 삭기를 기다린다. 2. 병일에 즙을 걸러내어 항아리 담는다. 3. 이튿날 정일에 찹쌀 두 마를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이의 즙 항아리에서 같이 섞어 담는다. 단단하게 봉하고 두텁게 싸두었다가 발효되면 쓴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방법 2. 1. 여름이 되면 병일이나 정일 아침에 정화수 두 마를 길어다 노릇가루 한 대와 같이 섞어 항아리에 넣고 양지 바른 곳에 둔다. 2. 다음날 맵쌀 한 마를 깨끗하게 씻어 푹 찐다. 3. 김이 나가기 전에 곧 바로 이의 항아리에 같이 담는다. 21일이 지나 열어서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